이미지인 텍스트를 복사 완료, 어떤 컬러인지 실시간 확인, 여러 파일명을 한 번에 변경. 자, 이 기능들 전부 무료입니다. 사용법도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선 앱 설치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앱을 검색합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상단에 검색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파워토이를 칩니다. 좌측에 보이는 앱을 클릭하고 설치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그럼 작업 표시줄에 앱이 생기는데요. 실행하면 이렇게 작업창이 뜹니다. 먼저 캡처 기능부터 알아볼까요? 좌측 스크롤을 내려보면 텍스트 추출기가 보이는데요. 우측에 사용하기 버튼을 켜고 여러분이 사용할 단축키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Ctrl-1이 누르기 편하겠죠? 설정을 마치면 작업창을 꺼도 됩니다. 이제 단축키를 눌러보면 캡처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복사할 영역을 드래그하고 붙여넣을 곳에 Ctrl-V를 눌러 텍스트가 잘 입력됐는지 확인합니다. 엄청 쉽죠? 단, 고딕체처럼 명확한 폰트는 캡처했을 때 인식이 잘 되지만 손글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컬러 피커인데요. 어떤 컬러인지 보는 기능으로 디자인할 때 꼭 필요하죠. 이번엔 단축키를 Ctrl-2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미지에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컬러 값이 보이는데요. 이걸로 이미지 편집도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 값을 복사하거나 입력해서 텍스트나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죠. 마지막은 파워 리네임인데요. 파일이 적으면 이름 변경이 쉽지만 10개가 넘어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럴 때 한 번에 바꾸는 기능입니다. 우측에 활성화 버튼만 눌러주고 단축키 지정은 필요 없습니다. 파일을 전부 드래그해서 우클릭하면 파워 리네임이 보이는데요. 선택하면 이름 변경 창이 뜹니다. 좌측 상단에 원래 파일명을 적고 하단에 바꾸려는 이름을 씁니다. 페이퍼라는 이름을 페이지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모두 바뀌죠. 지금까지 파워토이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알려드린 기능 말고도 많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